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본 최대의 사파리 공원 아프리칸 사파리입니다.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오이타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이타로 가는 이유는요, 일본 최대 규모의 사파리 공원인 아프리칸 사파리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오늘 소개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제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투어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자차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를 타고서 투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통해서 타시는 방법들은 어디서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자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사실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기는 한데 모든 것들을 카메라에 담을 순 없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담았으니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실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번 여름이다. 뜨거운 태양을 봐. 삐질삐질 딴 범벅에 또 불쾌지수만. 자, 가는 거야. 모든 건 내려놓고 끈 짧은 가방 하나 텀블러 끼우고 일상을 벗어나자. 여행 가자. 저 바다로 여행 가자. 혼자서 떠나보면 기분 째질 거야.
여름이다. 네 옆에 친구를 봐. 꼬질꼬질 땀 냄새에 또 불쾌질 수만. 자, 가는 거야. 모든 건 내려놓고 친구들 하나하나 불러서 태우고 일상을 벗어나자. 여행 가자. 저 바다로 여행 가자. 다 함께 떠나보면 기분 째질 거야.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보니까 이렇게 사파리 투어를 마쳤는데요. 이게 끝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출구 쪽으로 나오게 되면 주차장이 있고요. 그곳에 주차를 하고 난 후에 그 주변에 또 구경할 곳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캣살롱과 도그살롱인데요.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경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그 두 곳들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내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한 번만 놀자.
그는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소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신들린 네 손가락. 그러니 이번에는 도그 살롱인데요. 안에 들어가서 직접 강아지를 만져볼 수 있는 그러한 체험들을 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럼 영상으로 또 보실게요. 솔직히 강아지보다도 그 기념품 샵에서 판매하고 있는 티셔츠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그거를 사서 입을 용기까지는 나지 않았습니다. 꽤 재밌었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일리지가 지금 됐어. 내 마음 말해볼까? 지금은 어디 있을까? 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고백을 해볼란다. 좋아할 듯다. 네 달콤한 향기. 이렇게 오늘은 오이타에 있는 아프리칸 사파리에서 자차를 통해서 투어하는 모습을 공유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같이 여행하는 기분 느끼실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희망해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버스를 통해서 투어를 많이 하실 텐데요. 그것 외에 자동차를 렌탈하셔서 투어해보시는 것도 꽤나 괜찮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세요.